오늘 소개할 약초는 제 지인께서 지리산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공무원입니다. 이분께서 귀한 약초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약초는 전문가들에게 수입으로 대부분 공급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열매를 말리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 약초는 특히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질병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갱년기 질환, 특히 갱년기 되면 이렇게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잖아요. 이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질인데요. 이 치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 약초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봄에 회화나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회화나무는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꽃봉오리를 약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를 채취해서 약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회화나무 꽃봉오리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공부할 대상은 이 회화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산천군에 갔더니 정말 크게 열리는 열매가 보시면 이게 콩처럼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게 콩과 식물인데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화나무 열매, 지금 보고 있는 이 회화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말려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린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이름을 괴각 또는 괴실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려우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회화나무 열매를 말려서 약으로 쓴다더라,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효능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혈압 떨어뜨린 약초가 한두 가지는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이 한의대 교과서에 설명되기를 청열작용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청열작용이라는 뜻은 몸에 열을 내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몸에 열이 없고 몸이 냉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약초가 아니고, 평소에 건장하고 또 열도 많고 얼굴도 불긋불긋하고 이런 분들이 혈압이 높다 하면은 이 회화나무 열매를 달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 회화나무 열매를 먹어봤거든요. 방금 전에 먹어봤는데 이 한의대 교과서에는 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성질은 차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쓴맛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뭐 비유를 하자면 인삼의 쓴맛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강한 쓴맛이 아니니까 먹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역시 물에 달여서 복용하시더라도 아주 쓴맛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효능은 갱년기 질환인데요. 갱년기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증상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이 있기도 하는데, 이 증상 모두 이 회화나무 열매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방송 자문을 자주자주 했었는데요. 어디였죠? TV 조선이었나? 여기에서 방송을 회화나무로 아주 특집으로 1시간짜리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좀 출연을 했었는데, 포인트가 그 방송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갱년기 질환이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효과를 봤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콩과식물이라 했잖아요. 사실은 콩과식물들이 뭐 콩을 비롯해서 또는 칡, 또뭐 있죠? 뭐 등등의 식물들의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의 완화, 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물에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점은 치질. 그다음에 치질 때문에 우리가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회화나무의 꽃봉오리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열매 둘다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출혈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치질이 있을 때 또는 그 장에서 출혈이 될때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옛날 의서에는 치질을, 여러 가지 치질을 치료할 때이 회화나무 열매를 사용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질이 있는 분들 병원 가기에는 조금 심하지 않고 또 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다 하실 때이 회화나무 열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화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옛날 의서에 이 회화나무 열매를 오래 복용하면 머리털이 검어지고 수염이 검어지고 뭐 눈이 밝아지고 장수한다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에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검증을 못 해보죠. 뭐 저도 오랫동안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뭐 실험실에서 실험한 내용이 아니고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경험이 축적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예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회화나무 열매 약성이 좀 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몸에 열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드셨을 때뭐 차처럼 이렇게 드셔도 되겠죠. 눈이 밝아지고 또 머리털 휘어지지 않는다. 수염도 휘어지지 않는다. 뭐 장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회화나무 열매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용량은 차가운 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 복용하지 마시고 하루 말린 것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g 이내 이렇게 복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초방송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